2019년 7월 11일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강의 녹화와 그리고 앞으로 진행할 것들을 대략 정리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중급 2년차죠. 중급 2년차 해서 러스트의 가장 기본적인 컨셉 개념들을 주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중급 3년차 수업에서는 다양한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를 다루게 될 겁니다. Rust Frame and Library 다룰 거예요. 네, Rust 컨셉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걸 좀 보면 상당히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니까 Rust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무엇인가 설문조사를 2018년도에 한 거예요. 보니까 여기서 오렌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아직도 모르겠다. 그리고 빨간색 있으면 좀 어렵다. 녹색이 많으면 매우 어렵다. 이렇게 돼 있어요. 표를 보시면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이 오너십과 라이프타임이에요. 근데 라이프타임과 오너십은 우리가 이미 중급 2년차 수업에서 이미 다 다뤘죠. 라이프타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할 겁니다. 한 꼭지 정도 할 거예요. 그래서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전혀 이미 다 공부를 일부분 하셨으니까 이해를 하시겠지만 어려울 게 없죠. 그리고 러스트 2017년도에 서베이를 했던 걸 보시면은 러스트를 배우지 않는 이유가 뭐냐 프로그래머들 중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일단 회사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가 제일 많고 두 번째는 러스트라고 하는 언어가 너무 복잡하고 배우기 어렵다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425명이 그렇게 대답을 했더랬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러스트는 가장 쉬운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위에다 적을까요? 러스트는 가장 쉬운 언어이다. 뭐 중에서 제가 다뤘던 강의를 만들었던 언어들만 나열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그리고 C와 C++은 강의를 안 만들었으니까 빼고, 그리고 하스켈도 있고, 그리고 루아도 있고, 파이썬도 강의를 올려놨었죠. 파이썬 중에서 러스트가 가장 쉽습니다. 일단 제가 강의를 다 만들었으니까 일단 저는 여기 있는 언어들은 그래도 깊이 있게 다 봤다는 거잖아요. 깊이 있게 본 중에서 러스트가 가장 간결합니다. 간결하고 익히기 쉬운 언어입니다. 그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니까 설문조사해 보니까 러스트라고 하는 언어는 어렵다가 대중적이에요. 가장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전혀 어려운 언어가 아니고 지금 제가 경험해봤던 언어들 중에서 제일 쉽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 말씀을 먼저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중급 3년차에는 러스트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를 하게 될 텐데 중급 1년, 2년차는 에피소드가 대략 한 400개에서 500개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500개 전후인데 뭐 이렇게 많으냐 하니까 이런 부분은 한 70개, 80개 70개 전후이고 그리고 실습 있어요. 실습 코딩 퀴즈죠. 그러니까 퀘스천 문제죠. 실습 문제 요게 한 300개 가까이 돼요. 250개 정도 되죠. 그러니까 실습 문제가 많아서 전체적으로 한 500개 될 것 같아요. 왜냐니까 실습 문제도 있고 또 문제 해석도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풀이 문제와 풀이 합해서 이게 거의 한 500개 정도 되니까 합쳐서 중급 2년차는 500개 정도 에피소드를 준비했습니다. 이론도 재밌지만 실습 문제 굉장히 재밌어요. 나중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을 다 풀어보게 될 겁니다. 이 문제를 다 풀고 나면 러스트 언어로서 어떤 것이든 내가 코딩할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다음 중급 3년차에서는 러스트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를 다룹니다. 다루는데 제일 먼저 다루는 것이 우리 FRP 했잖아요. FRP 공부했었는데 이게 뭐였어? Functional Reactive Programming 있잖아요. 매밍 개념이고 그래서 많이 쓰여있던 게 RxJS도 있었고 다음에 Xstream, 뭐 Callback 이런 것들 공부했었죠. 그죠? 여기에 대응하는 똑같은 건 아닙니다만 이러한 개념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토키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토키오. 그곳이 요겁니다. 토키오. 있죠? 홈. 토키오.rs. 러스트 언어는 대개 다 rs로 확정자 끝나요. 토키오.rs 하니까 꼭 러스트 파일 이름처럼 돼버렸죠. 그죠? 아주 정말 기발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토키오가 보면 어싱크로너스 이벤트 드리븐 플랫폼 포 빌딩 쭉쭉쭉쭉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킹 관련해서 공부하는 것이 중급 3년차에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백엔드 웹 프레임워크를 공부할 거예요. 백엔드 웹 프레임워크 이렇게 하죠. 백엔드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죠? 익스프레스 JS 같은 거잖아요. 그죠? 이런 종류의 백엔드. 그러니까 웹서버에 앉아서 사용자의 요청들을 정리 처리하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가져오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죠? 여기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액틱스라고 있어요. 액틱스와 그리고 액틱스 웹이라고도 있습니다. 액틱스 웹. 요 두 가지를 또 공부해야 될 겁니다. 그게 액틱스. 웹 주소 보시면 actix.rs입니다. 그죠? 요 뱅글뱅글뱅글 돌아가고 있는 게 러스트죠. 다음에 세 번째로 공부할 것이 중국 3년차의 얘기입니다. 할 것이 이제 프론트엔드죠. 프론트엔드 웹 프레임워크. 그죠? 거기 또 마찬가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U라고 하는 게 있어요. 러시아 친구가 만든 건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라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앵귤라 뭐 뷰, 뭐, 리액트 이런 것들에 대응하는 것들이에요. 사이클 JS도 여기 들어가죠. 사이클 JS 이런 것들 여기에 대응하는 것이 U를 공부하죠. 프론트엔드, 백엔드, FRP 개념까지 다 중급 3년차에서 다루게 됩니다. 물론 이제 실습 과제도 많아요. 이것도 대략 에피소드가 500개 정도 될 것 같아요. 500개 정도 되고 다음에 중급 4년차 수업 중급 4년차에서는 뭘 다루느냐니까 오퍼레이팅 시스템 Written in Rust 러스트로 작성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다루게 될 텐데 그 전에 우리가 요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걸 왜냐니까 우리 이미 리액트 수업도 올라가 있고 제가 강의에서 올렸잖아요. 사이클 JS 수업도 올라갔고 뷰나 앵귤러 수업도 올렸죠. 예전에 지금은 더 이상 올리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길래 앵귤러보다는 리액트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리액트보다는 사이클이 낫고 그러는데 이렇게 프론트엔드가 이미 다 있는데 왜 굳이 러스트 기반의 프론트엔드를 또 공부를 하느냐라고 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포토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포토샵 어도비에서 만든 거예요. 뭐 일러스트레이트 같은 거죠. 이게 뭔지 모르시면은 제가 할 말이 없는데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나 이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에요. 어도비에서 넣은 건데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MS 워드, MS 오피스 무게보다 한 10배 이상 무거운 프로그램이에요. 자, 이것을 웹 버전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웹 버전. 그러니까 웹 서버에서 스트리밍 하는 형식으로 어도비 포토샵을 웹 서버가 서비스할 수 있느냐는 거죠. 기존의 자바스크립트로서는 불가능하죠. 이거는 너무 무겁잖아요. 너무 무거워서 어떻게 서버를 한번 마우스 클릭하고 난 뒤에 반응을 기다리려면 한 5초 10초간 지나야 되겠죠. 그런데 러스트 기반의 이것으로는 일단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그래서 실제 그걸 구현하진 않았어요. 아직까지 이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이론적으로는 웹 버전으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굉장히 무거운 그죠? CAD 같은 경우 CAD도 상당히 무겁죠. 그죠? 혹은 3D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 시뮬레이터 구글 스케치업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다 웹 버전으로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돌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웹 어셈블리 때문입니다.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부를 하는 겁니다. 기존에 이미 많은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웹 프레임워크들을 공부를 했었고 강의도 올라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새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바스크립트가 오늘날 굉장히 대중적인 인기를 끌게 된 이유는 바로 노드 때문이죠. 노드JS. 근데 이 노드JS를 만든 친구들
만든 친구가 리안달이죠. 리안달 같은 친구도 이미 러스트 기반으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고 있어요. 그게 더노입니다. 있잖아요. 러스트 기반, 러스트 중에서도 특히 토키오라고 하는 우리 위에서 공부했었던 중급 2년, 중급 3년 차에서 제일 먼저 공부하게 될 요거예요. 요거. 요 기반으로 더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바스크립트의 인기는 러스트의 인기보다 한 100배쯤 많죠. 사용자 층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기술적 흐름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중급 4년차까지도 공부를 할 겁니다. 중급 4년차에서는 OS Written in Rust 요거잖아요. 요게 다루는 건데 거기 관련되어 있는 영상이 좋은 게 있어요. 제목이 보시면은 Is it time to rewrite operating system in Rust? 라고 하는 아주 좋은 강의입니다. 1시간 남짓되는 세미나인데 운영체제를 러스트로 적을 시기가 왔느냐 적을 때가 됐느냐 해서 2019년 2월 달에 퍼블리시 된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꽤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좋은 영상이니까 이 영상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니까 여기서 나오고 있는 여기서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작년부터 얘기하고 있는 스페이스 웹의 개념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공부할 것은 OS, 러스트로 작성된 OS를 하나 분석할 겁니다. 분석, 러스트 기반의 OS. 그게 중급 4년차 수업 OS 코드로 분석하는 거죠. 마이크로 커널 OS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마이크로 커널 OS.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구글링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것이 왜 필요한지, 왜 러스트 기반의 OS가 지금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그리고 실제 어떤 가상의 OS를 구성하는 그런 실습과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설계 시간을 가져보려고 그래요. 가상의 OS인데 어떤 OS냐니까 국가 OS입니다. National Operating System. 혹은 네트워크 오퍼레이팅 시스템 or 네트워크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래서 뭐 다른 말로 줄이면 노스가 되겠네. 노스 시스템에 한번 디자인을 실제로 해보고 그리고 실제 이것이 가능할지 어떨지를 하게 될 텐데, 그리고 4년차는 실제 이 노스를 한번 작성해보는 겁니다. 노스를 코딩해보는 시간은 그러한 과정을 4년 대학 과정에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대학 과정. 중급 2년차, 3년차, 4년차 대학 과정이 이렇게 이어질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분만 더 말씀드리면 이 노스가 뭐냐는 건데 이 노스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스페이스 웹입니다. 스페이스 웹. 스페이스 웹. S웹. 스페이스 웹은 그러니까 국가 운영체제가 무엇인가 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의 운영체제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보통의 OS, 일반적 OS는 컴퓨터 자원을 관리하는 거죠. 컴퓨터 자원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기능. 컴퓨터 자원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뭐 CPU도 있고 메모리도 있고 사운드 카드도 있고 비디오 카드도 있고 뭐 어떤 각종 버스들이 있고 그다음에 포트도 있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요것들이 일반적인 OS 윈도우나 맥 OS나 리눅스 같은 경우죠. 그렇죠? 리눅스나 윈도우 등입니다. 안드로이드, 뭐 iOS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영상에서 이 친구가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정말 이렇게 똑똑한 친구 정말 드문데 영상 꼭 보십시오.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이 분야에는 정말 정통적인 코스를 밟고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해왔던 친구입니다. 이름이 뭔지는 몰라요. 강의는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가 이 강의에서 나누고 있는 것은 러스트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킹, 네트워크 기반의 새로운 OS, 네트워크 OS의 최적 언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니까 네트워크 상에는 다양한 자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수의 컴퓨터가 있고, 다수의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라고 할게요. 서버가 있고 다수의 클라이언트가 있고 또 다수의 어떤 통신 프로토콜 있죠. 토콜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수의 사용자들 있잖아요. 사용자. 요것들을 한꺼번에 제어하는 요것 전체를 하나의 컴퓨터로 간주해서 제어할 수 있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구성한다면은 러스트가 가장 최적의 언어가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이런 말을 해도 될 만한 백그라운드 지식과 기술을 갖춘 친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수의 서버와 다수의 클라이언트, 다수의 통신 프로토콜이라 그러면은 뭐 4G, 모바일 4G, 5G, 뭐 광케이블 이용한 거 와이파이도 있고 뭐 인터넷도 있고 등등이 있겠죠. 그죠? 그러한 것들인데 이런 네트워크 자체 네트워크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컨트롤하고 모니터링하는 그러한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죠? 거기에 적합한 언어로서 러스트를 추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우리 스페이스 웹이잖아요. 이것은 네트워크 OS를 국가 단위, 그죠? 네트워크 OS를 국가 단위로 적용한 것이 녹스입니다. 국가의 어느 한 국가에 있는 뭐죠? 국가 내에 어느 한 국가 내의 사람들, 컴퓨터들, 자동차들, 냉장고들, 도로들 등등등등 어느 한 국가에 있는 이것들을 통칭해서 자원이라고 하는 거죠. 이 자원을 뭐 제어할 수 있는 일종의 오퍼레이팅 시스템, 하나의 국가가 하나의 컴퓨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러스트 기반으로 한번 구성해보자 하는 것이 대학 과정의 코딩 실습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냥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강의가 스페이스 웹입니다. 스페이스 웹이고 지금 강의 녹화를 한 200개 정도 떴어요. 200개 정도 떴는데 아직까지 업로드는 안 했습니다. 한 50개만 업로드를 했어요. 나머지 150개 정도는 러스트 수업을 한 3년차까지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진행하고 난 뒤에 스페이스 웹 지금 이미 녹화되어 있는 강의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